사긴 샀는데 막상 사니까 하기 귀찮네. 오, 이거 진짜 기발하다. 나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. 이거는 좀 어렵네. 그래도 할 만은 한 것 같은데. 오, 이거 완전 신박하네. 크크. 여기 한번 다녀볼까? 아, 하고 싶긴 한데 귀찮아. 뭔가 재미는 별로 없는데 리프트건 아까우니까 탈 수 있을 때까지 타야지. 저 사람 언제까지 계속 뛰는 거야? 저 사람 내려올 때까지 계속 뛴다. 이프제야, 너도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?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긴 한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. 드디어 다 했다. 받으면 깜짝 놀라겠지? 아, 요새 영화 볼만한 게 없네. 이건 평점은 높은데 내 취향은 아니야. 어? 오, 이건 죽어도 꼭 봐야 돼. 엠프피야, 나랑 같이 농구부 들어갈래? 너랑 나랑 들어가면 인원 딱 맞는데. 그래, 하자 하자. 어? 너 지난주에 나랑 같이 영화 감상반 들어가기로 했잖아. 아, 맞다, 그랬었지. 어떡하지? 둘 다 하고 싶은데 둘 다는 못하겠지. 크크크크. 이 책 내용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. 그리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? 이러니 평점이 쓰레기지. 대충 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. 미드 많이 보면 영어 회화가 좀 늘긴 하겠지.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뭐 하러 밖에 나가는지 몰라. 야, 요 앞에 볼링 강좌 할인한다던데 같이 배워볼래?